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세 번째 위기 관리해서 조기 발견, 조기 개입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스트레스 위기 그리고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요 관련성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환청과 망상에 대한 대처 방법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스트레스와 위기 관리의 핵심인데요.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고 위기 관리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위기시가 되게 되면은 위기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당사자가 평소의 모습,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편안하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사자가 평소의 모습하고 약간 다르겠죠. 많이는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도 약간 뭔가 다르다, 뭔가 불편하다 이런 거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평소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위기 관리, 위기 시가 되게 되면 당사자가 평소하고 많이 달라 보이겠죠. 스스로가 느낄 때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방법의 요점은 뭐냐? 지금 요첫 페이지는 핵심 요약을 해둔 거예요. 요점은 하나는 그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 크게 스트레스 자극이 있고 스트레스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자극은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다는 건 다른 사람이라든지 환경으로부터 뭔가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고, 내부에서 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기억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 자극을 없앨 수 있는 건 없애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주는, 요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자극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에는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본인이 보이는 반응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외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원래는 공학에서 온 용어예요. 그래, 공학에서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압력이 가해지면 어느 정도가 되면 물체가 휘기 시작하겠죠. 그랬다가 또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물체가 결국은 부서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인데, 그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가해지는 어떤 압력이죠. 이 압력인데, 이 압력이 이제 작은 압력이면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쉽겠지만, 압력이 점점 심해지면 그만큼 내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사실은 좀 다른 것이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크게 보자면, 영역별로 보자면, 신체적인 반응이 있고, 정서적 반응이 있고, 사고면에서의 반응이 있겠죠. 신체적 반응이라고 하는 건 나의 감각 경험. 나의 감각 경험, 그 다음에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 경험, 그 다음에 사고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감각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감각도 물론 불편한 감각을 느끼겠죠. 압력을 받게 되면 불편한 감각을 느낄 텐데, 내 몸의 감각,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죠. 이 긴장을 한다는 게 뭐냐면 경계태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 내가 바짝 긴장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거죠. 요게 긴장이에요. 근데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벌써 수년간 계속 경계 상태에 있다고 봐야지 돼요. 계속 긴장한 채로 지내고 있다. 자기가 계속 긴장한 채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딱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긴장을 하게 되면은 항상 보세요. 신체적으로 호흡이, 먼저 심장이 빨리 뛰겠죠. 그리고 호흡이 가빠져요. 그리고 근육이 딱 뭉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온다거나, 또
또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죠. 왜 소화가 안 되느냐? 이건 원리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이야기거든요. 이 긴장을 한다는 것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계태세가 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거든요.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근육계통에 에너지가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부교감신경계는 억제가 돼요. 소화기능은 부교감신경계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지금 전투 상황인데 소화시키고 있을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긴장하고 있으면 당연히 소화기계통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한다, 변비를 한다 등등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소화는 언제 시키는 거냐? 이 교감신경계가 이제 억제가 되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아 이제 아무런 위협이 없다 해서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그때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다, 그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90% 이상 긴장하고 있다고 그냥 보면 돼요. 딱 긴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져보면 항상 목하고 어깨가 만져보면 여기 딱딱해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몸의 긴장을 어떻게 낮출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몸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완 훈련을 한다,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 등등, 가벼운 산책을 한다, 또는 어떤 적절한 운동을 한다, 이런 게 전부 다 몸의 근육을 어느 정도 움직여줌으로써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 또 마사지를 한다 등등 이런 방법들. 아무튼 이 몸의 근육을 부들부들하게 풀어줘야 된다.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의 생활 습관에서도 항상 내 몸의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뭐가 생활 습관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한 번 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처럼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의 과제가 긴장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긴장을, 긴장되어 있는 걸 풀어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감정 측면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면 불편한 감정, 불쾌한 감정을 느끼겠죠. 불편한 감정, 불쾌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게 불안. 그 다음에 분노, 화나는 거.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아무튼 이 화라고 하는 계통. 불안의 계통에는 불안하다, 두렵다, 무섭다, 겁이 난다, 뭐 등등 이런 게 다 불안과 관련된 감정들이고, 그 다음에 화와 관련된 감정들은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뭐 화난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화하고 관계된 감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한 감정들, 뭐 예를 들어서 슬프다, 또는 뭐 재미가 없다, 뭐하다 등등, 하여튼 우울한 쪽의 감정들이고, 크게 보자면 그런 거죠. 불안한 쪽의 감정, 화가 나는 쪽의 감정, 우울한 쪽의 감정. 이런 게 이제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럼 이 감정들을 해소를 해야 되죠. 이 감정은 가만히 둔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야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되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감정을 말로써 표현하는 방법이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글로 표현하든지,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노래를 불러서 음악으로 표현하든지, 몸으로 뭐 춤을 춰서 표현하든지, 아무튼 뭔가 모르게 이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통로를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거기에서 빨리빨리 벗어나겠죠. 그런데 이 통로를 못 갖추고 있으면 스트레스는 계속 누적되겠죠. 앞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안 풀렸는데 뒤에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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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생각 면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죠. 과거에 안 좋았던 부정적인 기억이 잘 떠오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다 사람들이 다른 주변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처럼 생각되고 등등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이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절망적으로 생각이 되고 요렇게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고가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당사자들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왜 많으냐?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지닌 사람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다른 일반인들은 얘도 몸으로 살아간다든지 몸이 더 빨리 움직인다든지 또는 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대응을 해서 살아간다든지 하는 방식인데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기본 특징은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그때 움직이고 또는 생각이 한 군데 정리가 돼서 자기가 결론을 내주면 거기에 필이 꽂혀서 완전히 그리로 몰빵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생각으로 생각이 많이 작동을 하는데 단순히 생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선순환으로 돌아갈 때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겠죠. 창의적인 생각들, 좋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날 텐데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가서 계속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생각이 많은 것 자체로 힘든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더더욱 힘든 거죠.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가 자기를 거의 고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건이 어떻게 이 생각을 줄일 거냐, 어떻게 이 생각을 내려놓을 거냐,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어떻게 이거를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거를 채워넣을 거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바깥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당해도 겪어도 이것을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은 일도 더더욱 이게 자기한테는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고 똑같은 일이라도 긍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어떻게 여하이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가능하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이런 생각의 틀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의 틀을 가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우리가 이제 요즘 인지치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지치료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걸 이야기하진 않아요. 인지치료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사실적인 생각, 객관적인 생각으로 이제 바꾸는 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인지치료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자면 이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을 이완시켜야지 되고 그래서 생활습관에 이런 생활습관을 갖춰야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야지 되고 부정적인 사고 내지는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전환해야지 되고 요 과제가 있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이고 요게 이제 스트레스 관리의 요점이에요. 그 다음에 위기 관리 이게 스트레스 관리가 평상시에 잘 되면 웬만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위기가 안 오죠.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된다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어떤 외부에서 이 자극이 온다거나 아니면 안에서 내부적인 자극이 올라온다거나 하면 이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사자가 평소하고 많이 다르다.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고등이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죠. 이제 경계 신호죠. 자, 지금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완전히 막 벨이 울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긴급 대피해라 하고 막 난리가 나는 이런 게 이제 위기 상황이죠. 우리 교통 신호로 따지자면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는 건 노란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위기 상황은 빨간불 들어오는 상황이 이게 위기 상황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당사자의 행동이 평소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금방 눈치를 채게 되고 본인 자신은 위기 상황에서 흔히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던 사람들도 정작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던 이걸 놓쳐버리는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엉뚱하게 행동하고 엉뚱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우선 하나 해야 되는 게 약을 증량시키는 것. 무조건 하고 약을 증량시키는 것.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외부적인 압력에 대해서 내가 갑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코팅시키는 거죠. 내 머리에 내 뇌를 딱 코팅을 시켜서 뇌가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자극들로부터 영향을 덜 받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라고 비유해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약을 일시적으로 증량해야지 되고요. 며칠 정도만 한 3, 4일만 약을 증량시켜줘도 효과가 있어요. 이 위기 상황에 들어가면. 그래서 약을 일시적으로 증량을 해주고 바로 주치의 면담 날짜를 잡아서 주치의 면담에서 약물 조정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늘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항상 비상약을 처방받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의사로부터 급할 때 먹는 비상약 처방받아둬야 됩니다. 만약에 비상약이 없다면 하루에 한꺼번에 두 봉씩 먹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약을 일시적으로 증량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무조건 하고 잠을 푹 자야 돼요. 위기 상황에서는 무조건 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증량하면 당연히 잠이 더 잘 오니까 잠을 자겠지만 약을 증량해도 잠을 잘 못 잔다 그럼 수면제를 추가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만 먹는다고 수면제만 먹는다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아요. 위기 상황에서는 제 경우에도 제가 많이 힘들 때에는 수면제 5알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몸이 완전히 긴장되어 있고 흥분 상태에 있으면 약으로 잠재워지질 않거든요. 그때는 뒤에 이제 다른 주변에 딴 사람들이 다독다독 해줘야 이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 그래도 마음이 풀려서 비로소 잘 수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잠을 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애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인지 뭔가 안 좋은 상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서가 무조건 잠이에요. 잠을 평소처럼 잠을 자주면 이거는 괜찮은 상태인데 잠을 안 잔다. 이건 무조건 안 좋은 사인이에요.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지 간에. 조울증도 조증 들어가면 무조건 잠을 안 자는데 그 시기도 가능하면 잘 수 있으면 자면 이 조증 시기가 빨리 끝나죠.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조증 시기가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한테는 잠이 보약입니다. 무조건 잠이 보약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지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2시간을 평생에 걸쳐서 보통 사람보다 2시간 더 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잔다. 우리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는 자신의 생활 계획을 잡을 때 무조건 플러스 2해서 9시간에서 10시간 자는 거를 계획을 잡고 살아야지 돼요. 나중에 노년이 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한 5시간, 6시간 잔다. 그럼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는 2시간 더 해야 되니까 7시간, 8시간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게 그러면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세요. 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에 에너지를 많이 보내주고 휴식을 많이 취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죠. 만약에 우리가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운동선수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이 근육을 풀어주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거잖아요. 소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를 많이, 이쪽 소화기관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소화기관을 쉬어주는 시간을 많이 가져줘야 될 거잖아요. 이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격렬하게 운동하고 나면 편안하게 쉬어줘야 되듯이 이치가 똑같다는 게, 제가 앞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은 머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뇌가 활동을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활동을. 그 우리 도파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조현병, 조울증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문제다.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이 들어가서 그거를 눌러준다 하잖아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로 따지자면 운동선수들이 있어서 운동을 많이, 운동선수들은 근육이 발달해 있는 것처럼, 운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는 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뇌를 많이 쓰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르면 이게 창의력이거든요.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 근데 악순환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자기를 괴롭히게 되죠. 그리고 이게 창의력으로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망상으로 가게 되죠. 의심으로 가게 되고 망상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래서 아무튼 이 뇌를 많이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고 사니까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뇌가 저절로 사용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각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뇌를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약도 먹지만 약만 먹는 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푹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2시간 정도 더 자줘야 이 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더 잠을 자는 시간을 결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운동선수들이 운동, 격렬한 운동하고 푹 쉬어주는 것과 이치가 마찬가지다. 이 뇌를 푹 쉬어주게 되면은 이 뇌가 다음날 되면 또 작동을 잘 하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훨씬 더 이렇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안 쉬어주면, 부족하게 쉬어주면 이 뇌가 계속 탈을 일으킨다는 게, 운동선수가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충분히 안 쉬어주고 다음날 또 운동하고 하게 되면 결국 몸이 탈이 나는 것과 이치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보통 사람보다 2시간 더 잔다, 잠을 충분히 자준다, 숙면을 취한다, 이게 본인한테 엄청나게 본인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엄청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 위기시에 되게 되면 약을 증량시켜야 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무조건 재워야 된다. 이때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줘야 되죠. 자, 외부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제거해줘야 되고. 근데 이 내부적으로 스트레스 자극이 온다 했잖아요. 안 좋은 부정적 기억들. 이거는 어떻게 제거해줄 거냐. 뭐 제거해줄 수 있으면 제거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간에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 줄 수 있으면 제거해 주고, 경감시켜 줄 수 있으면 경감시켜 주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무조건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줘야 된다. 옆에 지 말을 지가 막 화나서 이야기하면 화나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게 감정이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다독여 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그러니까 이 위기 시에 절대적으로 금물인 게 싸우는 거죠. 싸우게 되면은 완전히 불난데 기름 끼얹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위기 시에 싸우면 안 돼. 애가 이상한 행동 보인다, 이상한 말을 한다 해서 부모가 막 화를 낸다든지, 그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흔히 보면 제지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를 보고, 위험하면 제지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건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거든요. 엉뚱한 행동들 애들이 할 때 그런 것인데, 싸움을 하면 무조건 악화돼요. 악화되는데 특히 이 부분은 조현병 당사자들도 싸움을 하면
무조건 악화되지만 조울증 당사자 싸우면 무조건 엄청나게 악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현병 당사자는 싸움을 하면 혼란으로 가는데 정신이 혼미해져요. 뒤죽박죽이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혼란으로 가는데 조울증 당사자는 싸우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기가 발동해서 행동화를 해버리니까 사고를 엄청나게 쳐대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오히려 더 해치는 행위들을 해요. 더 자만자고 더 이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이 위기 시에는 약물 증량,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자극의 제거, 심리적 안정.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하고 위기 관리에서는 이것만 딱 기억해도 웬만한 상황도 우리가 전부 다 감당해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스트레스 관리와 위기 관리에 대해서 이후로 이제 제가 쭉 강의를 하겠지만 딱 PPT 한 장만 기억해야 된다면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와 위기 관리를 위한 유의점에서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당사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평상시에 자신의 생활 습관에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됩니다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산책이에요. 산책, 운동 이런 건데 왜 산책을 해라라고 하느냐 하면 산책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해라는데 앞에도 제가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는 에너지가 생각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머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요거를 다리로, 머리로 안 가게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걸으면 위로 가는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걷는 게 무조건 도움돼요. 이런 원리와 이치 때문에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와해 증상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루 종일 정처 없이 걷는 거예요. 몇 시간을 걷고 나면 하루에 한 4시간, 경우에도 8시간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걷다가 보면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오거든요.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 와해 증상들을 가면 막 사람들이 정처 없이 도돌아요. 계속 걷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원리가 그렇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걸으면 안정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있고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산책 습관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루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걷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 좋기는 운동을 하는 게 더더욱 좋죠. 뭐든지 간에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든 또는 뭐 달리기를 하든 또는 에어로빅을 하든 어떤 운동이든 운동을 하면 이게 에너지가 몸으로 내려오거든요. 머리로 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산책하고 운동하는 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복식호흡이죠. 심호흡, 복식호흡이죠.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진다 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가슴으로 호흡해요. 그러면 호흡이 얕아요. 할딱할딱하고 호흡을 하는 거죠. 이러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앞으로 빵빵하게 내미는 거죠. 배를 빵빵하게 최대한 빵빵하게 내밀면서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배를 안으로 홀쭉하게 넣으면서 내쉬고 이렇게 배를 가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왜 배를 빵빵하게 내밀었다 들이밀었다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배하고 가슴 사이에 횡경막이 있거든요. 이 횡경막이 배를 밖으로 내밀면 이 횡경막이 밑으로 쭉 쳐져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폐가 아랫부분이 이렇게 확 넓어지는 거죠. 횡경막이 밑으로 쑥 내려가면서 폐가 쑥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많이, 양을 많이 쉴 수 있죠. 신선한 공기를 많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으로 배를 들이밀면, 밀게 되면은 이 횡경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를 밖으로 이제 그러니까 몸을 한 바퀴 돌고 온 공기를 밖으로 내미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내밀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폐활량이 커지기 때문에 배를
이 가슴으로 쉬면 폐활량이 커지질 않아요. 폐에서 아랫부분은 다 사용 안 하고 폐 윗부분만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를 가지고 호흡을 해야 이게 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폐의 아랫부분까지 산소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활량이 커지거든요. 왜 이 폐활량이 커져야 되느냐? 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 간단하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는 딱 두 가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 심장이 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명의 가장 기본이 숨 쉬는 거, 그리고 심장 뛰는 거잖아요. 호흡하는 것과 심장 뛰는 건데, 이게 하는 이유가 내가 내 몸뚱이가 하나인 줄 알지만, 내 몸뚱이는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청난, 이게 뭐, 몇 조가 되겠죠. 온몸의 세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뇌세포만 해도 뭐 200억 개다, 뭐 1000억 개다 이러는 판인데, 온몸의 세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수많은 세포들이 전부 다 뭐를 먹고 사느냐. 딱 두 가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포도당, 하나는 산소. 이 두 가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산소가, 포도당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세포들이 좋아하는 거고, 포도당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산소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내 몸에 세포들이 죽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숨을, 복식호흡을 연습을 해서 처음에 한 몇 분 정도, 2, 3분 정도 의지적으로 이렇게 배를 내밀었다가 들이밀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숨을 쉬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되는데, 평상시에 이 복식호흡 하는 것을 생활화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 몸의 세포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내 몸의 느낌이 이 숨을 제대로 쉬어주기 시작하면 내 몸이 살아난다는 걸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복식호흡을 생활화하십시오. 자, 산책과 운동을 습관화하고 복식호흡을 습관화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복식호흡이 한두 번 한다고 습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한 시간씩 무조건 명상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앉아서 숨, 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호흡에. 그러면 평소에 늘 한 시간씩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나도 모르게 배로 복식호흡으로 숨을 쉬어요. 나도 모르게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복식호흡으로 숨을 쉬게 된다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나도 모르게 복식호흡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게 유지가 돼요. 이게 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도 흥분을 덜 하게 되고 마음이 유지가 되고 어떤 불안한 상황이 생겨도 겁이 덜 나고 마음이 유지가 돼요. 우리가 배가 든든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배가 든든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산책, 운동, 복식호흡 이런 거는 당사자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걸 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비슷한 이야기인데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 내가 조현병이 있거나 조울증이 있는 분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 훈련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 이 마음이 너를 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한 수행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예로서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게 기복적인 종교생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종교생활. 진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진짜로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진짜로 자기가 부처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지 되고 그래서 종교인이면 진짜로 진실한 종교인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종교가 없다 할 때는 우리가 영성생활을 해야 되는 종교는 없지만 하나의 나 하나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출세하겠다, 돈 벌겠다 이런 삶이 아니라 모든 천지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삶. 이런 큰, 그러니까 작은 나를 버리고 나를 큰 내가 돼서 사는 이런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이렇게 할 때에 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어 가요. 안정이 되어 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야지 되고. 그럼 이게 나쁜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사람, 일반 사람들은 저절로 이렇게 되는데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사람은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어떤 종류의 필요성에 직면을 잘안 하게 되는 거죠.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이 뇌가 외부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뇌가 지나치게 활성화가 돼서, 지나치게 활성화가 돼. 보통 사람들은 외부에서 웬만한 자극이 있어도, 또 과거에 겪었던 웬만한 험악한 일들이 있어도 이걸 쉽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고, 남이 나한테 욕을 하건, 남이 나한테 째려보건, 뭘 하건 간에 이게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금방금방 잊혀지고, 일반 사람들은 이 뇌가 그렇게 과잉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뇌가 잘못된 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주 고급스러운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작동이 잘 되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그릇으로 따지자면 마치 유리 그릇 같은 거죠. 일반 사람들이 녹그릇, 쇠그릇이라면 그 설거지할 때막 해도 안 깨지는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유리 그릇처럼 아주 귀한 그런 유리 그릇과 같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 함부로 하면 깨져버리거든요. 귀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요. 귀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귀하게 다루어주면 거기에서 그만한 작품이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릇도, 그릇에 제가 비유했지만, 녹그릇, 쇠그릇이 유리그릇보다 좋은 거냐? 안 깨진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녹그릇, 쇠그릇을 써야 되는 때가 있고, 유리그릇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일반인들과 같은 이런 특성이 세상에 필요한 때도 있고, 필요한 직업도 있고, 장면도 있고,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같은 이러한 품성, 이러한 특성이 필요한 어떤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를 말하자면 세상이 잘 대우를 해주고, 잘 대우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요렇게 되고,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관리를 잘할 줄 알고, 요렇게 되면은 그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가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게, 그 좋은 가치가 뭐냐? 앞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창의력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생각과 생각을 연결시키고, 그 남은 전혀 생각 못 해내는 엉뚱한 생각을 해내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을 하거나, 자,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 예술가들도 많죠. 문학, 음악가, 미술가, 그들의 작품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가 요새는 인터넷에도 뭐가 자료가 많으니까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를 알았던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일반인들의 작품하고 세계가 달라요. 그런 음악, 미술, 문학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과학계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를 일을 할때 그들이 하는 독특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했던 대로 고급스러운 뇌를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로 비유하잖아요. 자동차로 조울증 같은 경우에 자동차로 보통 사람들이 시속 200, 300 나가는 차를 가졌다면 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시속 400, 500이 나가는 차를 가진 거다. 이렇게도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것은 못한 게 아니고 하루에 잠을 2시간 더 자야 된다 해서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라. 2시간 더 자면 그만큼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수행 안 하고 그냥 사는데 나는 왜 수행해야 되는데 나는 왜 맨날 1시간씩 산책해야 되고 1시간씩 심호흡, 복식호흡 훈련해야지 되고 그걸 명상 수행해야 되고 왜 나는 내 하나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 세상을 크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성이 서로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복식호흡하고 또는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하고 이러므로써 이 뇌가 잘 작동하는 탈이 잘 안 나고 안정된 상태에서 계속 잘 작동하게 된다. 그럼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악순환으로 안 가고 선순환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적인 생활, 아무튼 좋은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된다. 내 멋대로 살면은 이건 무조건 하고 깨지게 돼 있어요. 조현병 당사자 이런 거 저런 거 앞뒤 생각 안 하고 그 여기에 문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조현병 발병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자기가 자기를 연구하고 이 병에 대해 연구하고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자신의 삶을 조직화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상당수 조현병 당사자들이 거의 그때 그날 하루하루 편한 방식으로 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자고 싶으면 잠만 자고 사람들 무섭다고 사람들이 두렵다고 세상 밖으로 안 나오고 10년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살고 이러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조울증 환자들은 좌충우돌하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온 세상을 뛰어다니다가 방에 틀어박혔다가 이러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차로 따지자면 정말 좋은 차를 가졌는데 운전자가 운전 기술이 있으면 이 차는 멋진 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차는 정말 좋은 차를 가졌는데 운전자가 운전 기술을 습득할 생각을 안 해요. 그 맨날 좌충우돌하고 때려박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평상시에 이렇게 꾸준하게 자기가 자기를 잘 관리하는 이 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가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분들은 시간 여유를 두셔야지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가족분들 실패하는 게 지나치게 빨리 회복시키려고 초급해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아요. 초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 여유를 많이 줘야지 돼요. 시간 여유를. 그래서 그 다음에 당사자의 회복 속도보다 가족의 기대 수준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급해하지 말라는 건데 가족의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첫 발병하고 나서 퇴원하고 당사자들이 좋아져요. 좋아지면 흔히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다 나았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멋대로 하다가 또 꼬나박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당사자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뭔가 이제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하면 가족의 기대 수준은 더 빨라져요. 그 더 많은 걸 하기를 바라고. 이래서 프로그램 한 개 하던 거 프로그램 두 개 하고 세 개 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등등. 하루에 오후 시간에만 밖에 나가던 애를 오전 오후를 다 나가게 하려고 하게 되고 너무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재활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분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거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만 현혹이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속살을 채워야 됩니다. 겉으로 지금 당장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속살이 차고 있느냐 안 차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속살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결정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스스로가 선택해서 스스로가 움직이게 하고 스스로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 속도에 맞추어서 가게끔 기다려주십시오. 요 이야기예요. 가족이 자꾸 욕심내지 마십시오. 가족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미리 다 방향 설정하고 미리 다 계획 잡고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아기들이 이제 처음으로 발걸음 떼고 뭐 걷기 시작하면 우리 막 기뻐서 박수 치듯이 그렇게 억지로 걷게 하려 하지 말고 기다려줬다가 지가 발걸음을 떼고 걸으면 그때 기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스트레스 위기 관리를 위한 유의점에서 자 지금 이제 제가 스트레스 관리와 위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서로 이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재발 방지. 자 스트레스 관리하고 증상 관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가 잘 돼야 이 증상이 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증상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종류의 증상은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자극이 없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 자극에 적절히 잘 반응을 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부정적으로 과민하게 하지 않고 이 스트레스를 잘 다뤄내면 증상도 가라앉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와 증상 관리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위기 관리와 재발이라고 하는 것도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도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위기 시에 이거 잘 관리하면 딱 올라가다 말고 2, 3일, 3, 4일 만에 딱 떨어져요. 그런 거를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확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위기 관리, 재발 방지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네 가지가 서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순환을 멈추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과제는 뭐냐? 저는 하여튼 조현병, 조울증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악순환과 선순환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악순환 속에 들어있는데 이 악순환을 멈추고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릴 거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재발 방지는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되느냐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거냐 하고 1차적으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악순환을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선순환을 돌리는 거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인생 목표. 이게 이제 선순환을 돌리는 건데 물론 이것도 또 서로 간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우리가 악순환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재발을 방지한다,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하는 이거를 멈춘다라고 하는 것도 확고한 인생 목표가 있으면 이게 멈춰지기가 쉽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고 있으면 이게 멈춰지기가 쉽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재발 방지 쪽은 어찌됐건 기본적으로는 악순환을 멈추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재발 방지 부분인데 자 재발은 가능하면 안 하도록 막아야지 되죠. 그런데 재발 방지에만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발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해서 달달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지금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도 재발 한번 할 때마다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뭐가 어떻게 됩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자꾸 겁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발을 안 하게끔 재발 방지에만 우리가 치료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재발을 안 하도록 하는데 제일 1차적인 초점을 두고 무조건 그렇게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제 표현으로는 삶이 시들어요. 삶이 쪼그라들어요. 삶의 풍성함을 잃어버려요.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재발을 안, 가급적 안 시켜야 되지만 삶에서 도전하고 성취하고 하는 것들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신경을 써야지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해야 되는데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넘어질 위험은 언제나 있어요. 말하자면 집에만 가만히 있던 애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다 또는 직장에 취직을 한다 또는 타 지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사를 간다 또 결혼을 한다 하면 다 항상 재발할 위험을 내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요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는 삶이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재발하고 두 번 재발하고 세 번 재발해도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재발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자기가 또다시 힘을 내서 상황을 수습하고 그 길을 가요. 이럴 때의 삶이, 사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살만한 삶이 되는데, 재발하는 게 무서워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삶이 시들어요. 재미가 없어져요, 삶이. 그럼 이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또 재발, 오히려 재발을 안 하려고 너무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만 생활했던 게 스트레스가 돼서 재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조현병 조울증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건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 안 좋게 생각하는, 결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완치시켜야 된다, 절대로 재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조현병 조울증을 안 좋게 생각하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완치라는 이야기도 그렇고, 절대 재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조현병 조울증의 증상이 발병한다, 그래서 재발한다, 활성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길을 걷는 걸로 따지면 길을 걷다가 한번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타격은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조현병 조울증을 결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 다른 특성을 잘 활용해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재발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